우리의 상초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 이상훈입니다. 오늘 직거래 하러 갑니다.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핫본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판매자분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직거래 약속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텔스 핫본 캡틴 아메리카 30만원 넘게 거래가 되는 제품인데 28만원 정도에 살짝의 하자가 있지만 그 정도 감안하더라도 그 나름 지금 현재 시세에서 좀 비교적 저렴한 물건에 올라와서요, 얼마나 또 개봉 양품을 얻을지, 거래자분이 저를 알아보실지, 제 유튜브를 보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알아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유,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좀 말도 안 나오네. 에? 아니, 이거 아니고. 이사모님이셨구나. 네, 맞아요. 저요. 아, 여기 사세요? 네. 아, 지금 깜짝. 저도 이 근처 살아가지고. 상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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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상태 한번 볼까요? 예. 진짜 놀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아, 상태가 어떤지만 보려고. 아, 이게 저 이거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아, 그리고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제품까지는 아니라서 이염이 조금 저를 살 때부터 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고질적으로 약간 여기가 조금 이 손이 네.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꼈다 폈다를 좀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좀 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좀 안 건드리고 있긴 한데, 얘도 여기에 보시면 괜찮은 여기 모기염이 제 생각에는 네. 전시실은 어차피 좀 옷깃이 올라가니까 티는 안 나는데 네. 간혹 이거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데 얘 여기 헤드가 조금 투구가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네. 부분이 조금 순접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판단하기 좀 순접 작용 조금 있어요. 네네네. 제가 보고 와서 너무 팬이라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원래 유튜브를 잘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사진 찍어야죠, 당연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너무 당황하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저보다, 저도 생얼이에요. 저기요. 여기 나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추들. 너무 당황스럽고요. 저 그냥 네. 물건 팔러 물건 핫토이 중고 팔러 나왔는데 네. 아, 이게 이상훈님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지금. 캡틴 아메리카 핫본, 스텔스 핫본을 처음에 40부터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40을 샀었는데 이게 불과 1년도 산 지 안 됐는데 이게 가격이 좀 내려가더니 한 네. 30까지 올렸는데도 맞아요. 조금 하자가 있다 보니까 빠꾸를 먹었다 그러나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금액을 좀 낮췄거든요. 이게. 제가 중고나라에서 계속 알람 설정해놓고 네. 매복하고 기다렸습니다. 아, 28까지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하다가 28 올라간 순간 제가 연락 드린 거예요. 그래,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또 와주시고. 아직 와야죠, 당연히. 어디서 갑니다. 뭐. 네. 아니, 저 방금 전까지 전화해서 만났는데 네. 사실 이상훈님인지 몰랐어요, 전혀. 아니, 저는 유튜브 너무 팬이라가지고 아유, 끝나보는데 피어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는 딱 이상훈님 유튜브 시작할 때쯤에 시작했거든요.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좀 네. 되셨구나. 유튜브도 저는 이상훈님 유튜브 막 아우 감사합니다. 딱 하나 구독돼 있습니다. 하비킴 먹덜도 좀 많이 봐주시고. 아, 그분 건 보는데 네. 아, 구독까지는 구독을 하지 않았어요. 보고 있나? 하비킴 먹덜 야, 다 보고 있나? 마지막으로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상추들 구독자 한 30만 50만까지 갑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예. 계좌를 좀 보내드릴게요. 아, 맞다. 그리고 아, 저 등반 생각 다 했네요. 아, 저 심장이 너무 떨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글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네. 보시면 얼마 전에 카모 텀블러도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냥 와, 저런 일도 있겠구나만 싶고. 아,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이제 1%도 상상 못했어요. 예,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팔 거 있으면은 나한테 따로 미리 연락을 좀 줘요. 알겠습니다. 먼저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직거래를 하는데 또 상추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저, 피겨 생활 잘 하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항상 잘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기분 좋은 거래 했습니다. 즐겨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분도 좋았고, 혹시 몰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직거래로 찾아갈지 기대해주세요. 네. 또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아봐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의 선물도 하나 보내드려야죠. 커피 하나에 디저트 세트로 결제 완료. 오늘 기분 좋은 직거래 했어요, 여러분. 안녕.